다른 키스술 환자 영상을 보시고 이런 질문 주신 분이 있었는데, 해외 영상을 보니까 일측형 외고정으로 연장을 하는 걸 보셨는데 허벅지를 연장할 때 편측형 장치로 연장하는 게 부작용은 없을까요? 이게 그 우리가 속성 연장이라고 하는 개념부터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정식으로는 lengthening of nail이죠. LON. 뼈 속에다가 네일, 골수강에 금속정을 넣어놓고 겉에다가 외고정을 해서 늘리고, 늘어나면은 내고정 고정하고 빼는 거죠. 그래서 외고정을 빨리 뺄 수 있다, 이런 개념이잖아요. 외고정 장치는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. 1, 2자로프 지금 원통형, 이게 나오기 전에는 일자형이었어요. 원통형은 일자형으로 쭉 해오다가 이제 새로 생긴 외고정 형태인 거예요. 뭘 해도 상관없는데 장단점이 있겠죠, 당연히. 일자형이니까 한쪽에서 들어가죠. 그럼 한쪽에 핀이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늘리면 힘이 어떻게 전달이 되겠어요? 늘어나는 뼈는 여기인데 핀을 여기 걸고 늘리는 메커니즘이 여기 있잖아요. 그러면 얘가 늘어나면서 이 방향으로 휘는 힘을 많이 받겠죠. 특히 저항이 세면 셀수록. 일자형의 단점은 이렇게 힘을 주는데 힘이 대칭적으로 안 가요. 이렇게 갑니다, 이렇게. 그러니까 비대칭적인 힘을 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단점. 두 번째 단점은 연장을 하다 보면은 다리가 휜단 말이에요. 근육이 저항하니까. 그럼 휘면 휜 거를 또 바로 잡을 수 있어야 되겠죠. 그렇기 때문에 연장을 제대로 하려면 변형 교정을 제대로 그 통달을 해야 돼요. 그래야지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. 일직형은 그 외고정 장치 자체에 교정하는 능력이 굉장히 떨어져요. 그래서 얘는 하다가 변형이 생기면 이걸로 만족이에요, 그냥.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하다가 뭐 되면은 기계 장치 바꿔가지고 교정하고 그러잖아요, 그죠? 그게 안 돼요. 그런 기능을 일부 넣은 그 일직형도 있긴 한데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되고, 거기에 비해서 원통형은 와이어가 트랜스픽세이션이라고 그죠? 완전히 통과해가지고 양쪽에서 원통으로 해서 같이 이렇게 하니까 힘이 균등하게 전달이 되고,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변형도 또 해가지고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. 그게 이제 가장 큰 장단점의 차이고, 종아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일직형 할 수 있고 원통형 할 수 있죠. 근데 어느 게 더 편해요? 일직형이 더 편하겠죠. 그런데 원통형이 주는 불편함 대비 효용성이 훨씬 큽니다. 그렇기 때문에 종아리에서는 일직형보다는 원통형이 초이스예요. 허벅지도 둘 다 할 수가 있는데, 저도 허벅지에 외고정을 쓰면 일직형으로 쓰죠. 저 엄청 불편해요, 허벅지 원통형은. 이제 허벅지의 해부학적인 특징은 뭐냐면, 그 종아리 같은 경우에는 뼈에서 바깥쪽하고 뒤쪽에 근육이 줄어있고, 앞에서부터 이 안쪽 요만큼은 피골이 상접해 있는 부위라서 여기는 중요한 혈관 신경이 없어요.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핀 받고 하는 게 굉장히 자유로워요. 근데 허벅지는 360도 다 근육이 있죠. 그래서 이거는 어디든지 핀이 많이 통과하면 많이 통과할수록 근육을 통과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. 근육을 통과하면 얘들이 근육이 움직이는 거 방해하죠. 늘어나면서 근육이 또 안에서 막 찢어지고 하기 때문에 관절 구축, 이런 그 합병증이 더 잘 생길 수가 있어요. 그래서 허벅지에는 가능한 한 외고정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. 프리사이스를 쓸 수 있는 허벅지에서 무조건 프리사이스를 하는 이유는, 허벅지에는 그런 핀이 들어가면 되게 안 좋아요. 그 과정이나 결과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거고, 교정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. 허벅지는 아무리 큰 변형이 있다 하더라도 엔간하면 저는 그냥 수술할 때 바로 교정을 해가지고 속을 내고정으로 고정을 합니다. 왜냐하면 외고정이 허벅지는 되게 환자가 힘들고, 그런 핀 문제 때문에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제 질문으로 돌아가면, 저 같은 경우에는 일직형을 쓰는 경우는 소아에서 허벅지를 연장해야 될 때, 그때 허벅지에만 일직형을 쓰고, 종아리에는 저는 무조건 원통형을 씁니다.